쪽 돌아보려고 나왔어요. 두바이 신도시 쪽에 주로 볼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바이 구도시도 꼭 보셔야 될 곳들이 있거든요. 알시프, 바스타키아, 그리고 금시장 대표적인 곳인데 오늘은 그쪽 한번 둘러보려고요. 버즈만 센터, 버즈만이라고 하는 전철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걸어가시면 되세요. 근데 이쪽 가는 길에 주요 국가들 영사관이 있어서 차량을 거긴 조심해야 돼요. 알시프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서 거기에서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할게요. 버즈만 센터 1번 출구에서 여기 지금 알시프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라마단이어서 라마단 데코레이션도 돼 있고 알시프 두바이라고 되어 있죠. 한 15분 천천히 걸어오니까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요거 바닷물이 들어와서 만든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나가는 강물이 아니고 요 왼쪽 편이 페르시아만 쪽이고 페르시아만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쪽은 상당히 좀 모던한 느낌인데 가야 할 곳은 이쪽 옛날스러운 느낌 나게 만든 곳이에요. 제가 두바이 이번에는 여행하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여행하려고 하거든요. 두바이도 전철 이용하면 전철 버스 잘만 이용하면은 경제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살살 부는 게 시원하고 좋네요. 오래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오래된 게 아니라 생긴 지는 이제 한 5년, 6년? 5년, 6년 정도 됐는데 분위기도 예쁘고 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오고 맛집들도 꽤 많이 있어서 두바이에서 꼭 와봐야 되는 장소로 손꼽힙니다. 그 집들마다 저 새들 앉아있는 지금 역할 안 하는데 옛날 양식으로 저거 바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 말로 바람탑이에요. 바람탑 바스타키아에 가면 아마도 그 구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예전 이 나라 이쪽 지역 조상들의 지혜가 묻어나는 자연 에어컨?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집들마다 다 저렇게 만들어놨죠. 네, 대표적인 이쪽 지역의 건축 양식입니다. 바지를 가지고 있는 집들. 노점상들도 많이 열었네요. 전통 의상. 이 흰색 옷이 칸두라. 머리에 올리는 게 아갈. 그리고 카트라. 요게 세트. 알시프가 해안, 뭐 바닷가 이런 의미입니다. 알시프. 아랍어에서 알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치면 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여긴 카페 레스토랑들도 참 예쁩니다.
운치 있어요. 여기서 현지식 커피 이런 풍경 보시면서. 우와, 오늘 날씨도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두바이가 기름 발견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19세기 초 18세기 말 진주조개 부가가치가 컸었죠. 진주조개고 서방 쪽에 알려진 것도 그보다 전이긴 한데 두바이 진주로 한 14세기에 알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어업이 주로 생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내륙 쪽 사막에서는 유목생활하고, 요 바람탑, 영어로는 윈드타워, 알바질 요 레스토랑 참 이뻐요. 풍경도 이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낮에 보는 풍경하고 밤에 보는 풍경하고 사뭇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대로 이쁜데 여기 조명들을 정말 신경 써서 해서 화장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밤 풍경은 조명으로 화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어망들도 전시해놨죠. 어망들. 디에라 트윈타워. 네, 롤렉스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롤렉스 광고하는 조그만 배 타고 나가서 정말 물고기 잡고 진주 채취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전 조상들은. 이 안에는 모스크도 있습니다. 이 UAE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모스크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후자이라 쪽에. 그 모스크 컨셉으로 해서 알시프 지역에 만들어 놓은 모스크예요. 이 조형물은 좀 특이하네요.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 그 마치 조지아 바툼에 있는 알리와 니노 동상 생각이 나는군요. 뭐, 네, 그거랑은 뭐 만들어진 이유가 다르겠습니다만. 이 레스토랑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알파나르. 여기는 씨푸드, 그러니까 바닷가 쪽이니까 씨푸드, 그 해산물 쪽으로 해서 음식들을 주로 서빙하고, 그 페스티벌 시티에 두바이 공항 근처에 쇼핑몰 있는데 거기 페스티벌 시티, 거기는 주로 미트. 약간 메뉴 구성이 다른데 두 집 다 맛있습니다. 추천드려요, 이 식당. 물고기랑 가재. 옛날 레인지로버 50년대, 60년대 모델 이 페인팅 해가지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 꼭 사진 찍는 요 옆에서 손잡고 사진 찍기도 하고, 그러면 추억에 남는 사진. 알파나르. 그리고 이 안에는 주메이라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 호텔 입구거든요. 지금도 주메이라에서 운영하나? 알시프 헤리티지 호텔. 상당히 괜찮은 호텔이거든요. 옛날 느낌, 그런 느낌의 숙소에서 주무시려면 이 호텔 서비스도 좋고 분위기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전주 한옥마을, 우리나라 예전 한옥마을 같은 그런 컨셉으로 호텔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기념품샵. 낙타 조심 경고판인데 실제로 사막 쪽에 가면 저런 표지판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낙타가 나오기 때문에. 헬로.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 know this dash? This dash. This dash. No, this one. This one. Look at. 이렇게 호객 행위를 많이 합니다. 여기 오면. 저렇게 들어가면 마음 약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머리 둘러주면은 안 살 수가 없게끔 합니다. 라마단이면 보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상징물 초승달입니다. 요 위에도 보시면 해파리 모양으로, 오 해파리 같네. 그물에 잡힌 해파리 모양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놨어요. 참 세세하게 신경 많이 쓴 티가 나죠? 우리나라 신사동에도 그 한글로 써있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여기 두바이에도 이 아랍 전통 가옥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 내에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더워서 뭐 하나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쪽이 메인 엔트랜스네요. 아랍 전통 양식의 건물로 만들어 놓은 스타벅스입니다. 좀 특이한 스타벅스가 두바이에 두 개 있는데, 요거랑 그 페르시아 도움이 인상적인 바투타몰이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 있어요. 그곳에 있는 스타벅스 참 유명하죠. 스타벅스, 아까 그 스타벅스에서 네, 시원한 음료수 한잔 했고요. 알시프 이쪽이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릭 쪽, 물길 쪽도 돌아보고 구석구석 돌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쁘고요. 서서히 또 불 들어오니까 예뻐요. 여기가 끝입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00명의 구독자 도와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여정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